7년 전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. 진우야. 왜 자꾸 그 친구한테만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. 나는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. 지금 하는 거 당장 그만두이소. 경고로 그칠지 협박이 될지는 그 남사장님 행동에 달려있습니다. 김원아, 오프너나이프로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? 네가 관리하던 마약 브로커들 중에 믿을 만한 사람 하나 소개시켜줘. 네 옆방에 남규만 넣어줄게. 아버지를 죽게 만든 원수에게 더 이상 고개를 숙일 수는 없지. 왜냐면 지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.